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동규 본부장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옆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나를 몰라보면 어떡하지? 나 맨날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반팔만 입고 저기 이렇게 저 뭐야 방송하는데. 방송하는데 예. 아니 슈트를 입고 예. 하니까 유동규가 아닌 사람인가? 이렇게 몰라보시면 어쩔까? 그런데 이 호탕한 웃음을 누가 이렇게 가짜로 하겠습니까? 그냥 누군지 다 알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수트 입은 이유가? 네, 오늘 재판 갔다 왔습니다. 아, 재판 날짜가 네. 있으시군요. 근데 허리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입으시고 허리가 아프셨던 기억이 나서.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입고 저기 복대 차고 와가지고. 네네. 예. 아유, 저기 건강이 가장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건강하면 이 사람처럼 묘한 그런 그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이 또 있으려고요.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니, 갑작스럽게 또, 물론, 뭐,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19 걸렸다는 거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왜 이렇게 묘한 시기에 아주 타이밍이 그냥 기가 막히게 코로나19를 걸렸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근데 이 재판부 네. 형사 33부 판사님이 굉장히 좀 너그러우세요. 네. 그러니까 그뭐 이렇게 나쁘다는 말씀이 전혀 아, 아니고 성품이 굉장히 좀 온화하신 네네. 원래 온화하신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딱딱함도 없으시고 네. 이제 온화함을 가지셨는데 네. 그분이 저희 그 형사 22부 네. 재재판 네네네. 대장동 이제 제가 받고 있는 데는 이제 이재명은 33부에서 받고 있고 대장동을. 예. 근데 대장동 아직 안 들어갔죠. 네네. 예, 그렇지만 대장동을 하고 있는 데가 형 33부고 예. 저희가 하는 데는 22부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예. 지금 받으시는 게 22부. 예, 제가 받고 있는 데가 22부예요. 예. 우리 재판부 판사님한테 걸리면 잘 없습니다. 아, 판사님 복이 있구나, 그쪽은, 이재명은. 그러니까 우리 22부 판사님이 33부로 한번 가가지고 네. 군기를 한번 잡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그 판사 그 저기 그 판사님한테 네. 아 제가 어디가 안 해서 뭐 저기 뭐 제가 방송이 있어서 제가 저태를 이러면은 예. 바로 있잖아요. 예. 뭐라 하냐면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무섭다, 야. 예, 딱 무서운데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요. 예. 그래서요. 예. 아, 계속 제 판사가 예. 그래서요. 뭐 어떡하라고요? 예, 뭐 이런 느낌.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할말 없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아, 그러면 무섭지. 바로 그러니까 FM 딱. FM. 예. 아, 형사 33부 판사님. 아, 이제 아니, 사실 근데 판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시면 되죠. 판결을, 아,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예. 판결이야. 제가 볼 때는 33부 판사님이 네. 판결로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판결로는. 그렇군요. 예, 저는 굉장히 공정하게 예, 보시고 그래 네가 할 때까지 한번 해 봐. 이런 느낌이지. 제가 저 거기도 증인으로 나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 할 상황은 아닌 것 지금 김동연 판사신가요? 33부가? 33부가 김동연 김동연 판사입니다. 예. 판사. 지금 그게 선거법도 김동연 판사가 하나요? 예. 아, 그렇군요. 이번에 사실 아, 연기 선거법이 아니라 위증교사. 위증 예. 교사. 근데 위증 교사도 물론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이제 선거법이 더 앞서 있는데 원래 오늘 선거법과 관련돼서 네. 결심 공판을 하려고 예. 9월 달에 결심 공판 그다음 바로 이제 선거인데 이게 네. 줄줄이 연기되는 바람에 예. 선거법도 늦어지고 위증 교사도 늦어지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거 감기나 다름없어요. 네. 솔직히. 네. 그리고 그거 자가 격리나 이런 게 네. 의무가 아닙니다, 요즘엔. 네.
예. 그렇죠.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예,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코로나19를 걸리더라도 예. 지금 3, 4일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그렇죠. 걸리더라도 그 다음날 굳이 격리 안 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 아, 100번 양보해서 네네. 피습을 당했다 치자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도 여기 이만큼 찢어진 거 가지고 네네. 0.9세지 예? 예. 찢어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열흘을 네. 예, 입원해 있다. 네네.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에서 한 8일 있다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대수술해도 3일이면 퇴원시킵니다. 요즘은 뭐 저기 항암 치료를 받아도 바로바로 퇴원시켜요. 바로바로 퇴원시켜요. 예예. 그걸로 병원에 8일 있는 사람 하면 2명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환자들한테도 민폐입니다, 그거.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걸리셨다니까 뭐 빨리 쾌유를 비는데 다만 개인의 어떤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에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뭐 저는 미리 판단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라. 맞습니다. 네. 예. 예, 예. 아마 예. 그냥 빨리 다시 그 뭐 이렇게 여유를 주지 말고 네. 판사님이 바로 일정을 잡아갖고 네. 어 코로나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면 나오겠네 네. 해갖고 바로 잡아가지고 결심 네네. 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달렸네요. 이재명 침대 재판 후엔 또 코로나 뭐 이런 예. 내용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런데 또 사실 보니까 오늘 네. 추경호 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예. 국회에서 줄줄이 지금 코로나인가 봅니다. 아 코로나 요즘 아 저도 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걸렸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뭐 목 좀 예. 아프다 말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코로나 변종이 아니고 코로나도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봤더니 이 숙주를 빨리 죽이면 안 돼. 숙주를 죽이면 어떻게 돼? 자기구도 네. 죽어요. 전염 전파가 안 돼. 처음에는 뭐든지 나오면은 독한데 네. 네. 이게 이제 점점점 변이되면서 네. 네. 이게 약해집니다. 네. 예, 이게 약해져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에 예전에 나왔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독해가지고 예. 사람이 심지어 이제 사망하기까지 예. 예. 했죠. 이제 그런데 지금 있는 코로나는 네.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때 코로나 한번 걸려봤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참 때 코로나를 걸렸는데 네. 코로나 때 걸리니까 예전에 제가 B형 그러니까 A형 독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네. A형 독감. 그러니까 거기 메르스 정도 수준의 네. A형 독감을 걸렸는데 제가 A형 독감인지 모르고 네. 그냥 일반 감기인 줄 알고 네. 감기약 먹고 비타민 먹고 버텼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 가지고 병원을 응급실 갔거든요. 음흠. 갔더니 A형 독감이고 네. 폐렴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런. 예. 그리고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때 아파보고 코로나 걸렸을 때 고통하고 네.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 아팠어요. 그때 아,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고생을 한 진짜 한 4일, 5일 정도 되니까. 네. 근데 그때 그거는 타미플로 먹고는 바로 좋아졌거든요. 네, 이거는. 네, 네. 애형 독감은. 네, 네. 근데 이거는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음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왔는데 네. 요즘에 또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진단을 해보니까 네. 코로나예요. 그래서 아, 병원을 갔더니 네.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어허. 그래서 확진이 병원 가서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사흘 정도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음성으로 바뀌던가요? 네, 바로요. 사흘만 있으면. 예. 아 그러니까 뭐 사흘이면 됩니다. 우리 한 사흘 정도 한번 기다려 보죠. 사흘이 그러니까 재판이 사흘만 연기되면 되는데 네네. 이게 재판이 2주, 3주 연기되면. 아, 그럼 이제 속셈이 드러난 거지. 뭐 예. 때문에 응? 코로나 걸렸는지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 그러니까 말하면 콧다지 파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코찬대라고. 예, 예. 예, 코찬대. 예. 예, 그래서 그 코찬대가 코로나에 걸린 손으로 코딱지를 파줬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게 네. 걸리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쾌유를 빕니다. 이재명이 쾌유를 다 내가 빌게 되네. 어쨌든 빨리 나와서 빨리 재판 받고 네. 빨리 결론 내자고요. 그래야 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 민생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코나인데요. 제가 이 특별히 또 유동희 본부장께서 코나 아이와 관련된 제가 질문할 게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도 왜 저수주 말씀하시면서 코나 아이의 심증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아 제가 궁금한 걸 오늘 좀 많이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코나 아이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재밌는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경찰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요.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한 9개월 하다가 불송치라고.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경찰이요. 근데 검찰이 재수사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8개월 갖고 있다가 이번에 7월 30날 불송치를 결정해요. 두 번 불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8월 15일, 15일 있다가 네. 검찰이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을 해요. 네. 검찰이. 네. 거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코나아이를 직접적으로 수사하는구나 까지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네. 수원지검 네.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압수수색을 네. 청구한 게. 네. 아니, 보면 코나아이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게 배임죄, 네. 뭐 횡령죄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배임 횡령은 그냥 일반 형사부에서 해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특수한 부서에서요. 방위사업 산업기술유출 산업기술부예요. 그 부장검사가 박경택 부장검사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박경택 부장검사가 직전에 뭘 했는지. 네. 올해 5월 26일까지 5월 26일 날 발령을 받은 사람이야. 이 수원지검으로. 네. 26일까지 어디 있었냐면 대검 사이버 수사 과장이었어요. 아하. 그 사람을 자 그래서 제가 아하.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부가 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마무시한 부더라고요. 어마무시한 부. 자 우리가 산업 스파이 같은 걸 잡는데 세 개 지검이 있어요. 네. 대건지검, 대전지검. 대전지검은 뭐냐면은 특허와 관련된 유출. 네. 이게 대전지검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동부. 동부지검. 네. 동부지검은 사이버 해킹. 네. 해킹으로 인한 유출. 네. 그리고 있는 게 수원지검 방위사업이에요. 방위사업 산업기술 부서예요. 네. 박경택 부장검사가 이것만 하던 사람이야. 대건까지. 그리고 전국에 이 방위사업 관련된 일은 여기로 와요. 수원지검으로. 그 부서로 와. 방위사업과 산업기술 유출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이제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 부서에서 나왔느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코나 아이에는 네. 첫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는 유동규 본부장 같은 역할? 비슷한 역할? 자, 박병국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예. 제가 직접 알지는 않지만 물론 박병국이라는 사람부터 한번 추적을 해 보죠.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박병국은 네.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박병국은 경대 1기 경찰대 출신이다. 1기 출신. 경대 1기 출신이고 예. 원래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경무관을 굉장히 빨리 다릅니다. 네. 경무관을 굉장히 빨리 달아가지고, 예. 예. 그 이 사람이 그 용산 참사 때 있죠. 네네. 예. 그때 그 했던 사람이 그 박병국입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예. 그러다가 이제 잘 나갔죠. 네네. 그래서 그때 경대 같은 일기생이었던. 네. 그 황운하를. 네. 예. 많이 끌어줬던. 네네. 예.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비리로. 음흠. 예. 비리로 이 경찰에 잘려요. 네. 예.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하냐면은. 네. 이재명이 최측근인. 네. 예. 백종선하고 친구입니다. 오,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네. 예. 백종선하고 친구고. 네. 예. 룸사롱에서. 예. 이거 하는데. 네. 아주. 예. 능한. 아, 네. 그러니까. 제보가 왔습니다. 네. 예, 와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네네. 저한테 이제 그, 저기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왔는데. 어허. 제가 이제 그 제보자의 신변 때문에. 네네. 예, 제가 이제 밝히기가 좀 어려운 네네. 부분이 네네. 사실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 조폭하고도 단계 연결되어 있고. 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박병국하고 백종선이 네. 뭐만 썼냐면 텔레그램도 안 썼습니다. 시그널이라는 그 이게 아주 보안이 끝내주는, 출전 끝내주는 예, 그것만 썼답니다. 예. 예. 그리고 핸드폰을 3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 네. 그러면 정당한 일을 하면 왜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3개월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휴대폰 아깝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산 지 2주 된 거 바깥으로 이제 정지상에 던지라서 던졌을 때 그 예. 던지면서 이거 새로 산 건데 내 하면서 제가 던졌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아까웠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예, 예. 그게 예. 아이폰 12였는데 예. 그 당시에 예. 예, 최신형인데 예.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박병국이 또 뭐를 했느냐? 예. 경찰에 있을 때 경찰에 예. 있다가 예. 거기 중국에 예. 무슨 참사관인가? 이게 경찰로 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외교관. 그렇죠. 영사관. 영사관의 참사관으로 있었어요. 예, 영사관. 영사의 참사관. 예, 영사의 참사관으로 예, 예. 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통이 돼요. 네. 예, 중국 통이 되고. 네. 예. 이제 자, 그런 사람인데. 예, 이동규 본부장님 예. 잠깐만. 아유, 우리가 박병국 얘기부터 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코나이는 사실 대장동과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저 이 코나이라는 그런 그 지역화폐 업체에 이 이재명이 거기에 그걸 선정하면서 그 코나이에 있던 사람을 코나이를 관리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이사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원이 원래 이 코나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저기죠 경기도 기관이죠. 그런데 거꾸로 민간업체에 있던 사람을 그 위에 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나이와 관련된 수익이 도대체 어디로 왔을까? 모든 것들 다 몰아줍니다. 성남의들 몰아주듯이 바로 그 핵심 인물이 박병국이라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바로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요거 다 보이시나요? 마이크도 보이시나요? 네네네. 마이크가 보이시나요? 손에 자, 지금 하죠. 요게 뭐냐면 이제 경기도. 예. 예. 요 마이크가 뭐냐면은 저기 경기도 상권진흥원. 예. 경상원. 경상원. 요게 물이 뭐냐면은 이제 코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 경기도는 이런 사업을 대행으로 줍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을 어디다가 대행을 주느냐? 이 경상원에다가 줍니다. 네. 이 경상원은 언제부터 있었던 그러면 공기업이냐? 네. 경기도에 뭐냐면은 공기업입니다. 경기도. 음흠. 경기도 공기업인데 제가 있던 관광공사하고 똑같은 공기업이에요. 네네. 자, 그 공기업을 설립한 게 언제냐? 네. 이재명 때입니다. 네. 경상원은 이재명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재명 때 경상원을 설립합니다. 네. 어디서? 성남시에서도 그 상권진흥원을 했었거든요. 네네. 성남시 상권진흥원을 언제 만드냐?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있을 때 만들고 오는 겁니다. 아하. 그때마다 자기가 지자체에 가면 그때마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기관을 하나씩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경상원에, 그러니까 네. 성남시 상권진흥원에 있던 네. 팀장급으로 있던 사람이 네네. 나중에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요직으로 또 한 명 옵니다. 오. 예? 오. 요직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저기 경상원에서 네네. 경상원에 그러니까 경상원에 네네. 경상원에 그 사장으로 옵니다. 원장급이었는데 원장 초대 예예 예. 초대 원장 예예 예. 이흥우 전 원장이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흥우 전입니다. 전, 네네 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상권진흥원 원장인가 아무튼 고위팀가 이거 고위직으로 왔어요. 예예 와 오고 이 그 다음에 이 신승은 신승은은 자 성남시에 있다가 네네. 어디로 와요? 코나이로 코나이로 가죠. 예예 예. 코나이 성남시에 이사로. 있다가 7급으로 있다가 네네. 그러니까 임시직입니다. 네. 있다가 코나이 가서 이사가 돼요. 네. 이사가 되고 오늘 신문에 났는데 코나이 대표가 네.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네네. 제가 부장으로 뽑았는데 하도 영업 실적이 좋아서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예, 그걸 변명이라고.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영업 실적이 뭐냐? 봤더니 그 해당 예. 지자체에서는 영업이 필요 없는데 우리 예, 예. 우리는 영업이 필요 없다. 예, 예. 왜냐면 예. 우리는 그냥 입찰한다. 입찰하는데. 예. 그런 이게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예, 예, 예. 자, 이 근데 경상원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 경상원에 누가 가느냐? 이 코나에 있던 거꾸로 코나에 있던 박병국이 박병국이가 코나에 있던 박병국이 거꾸로 경상원에 옵니다. 그렇죠. 예, 경상원에 뭘로? 본부장급으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임이사로 옵니다. 예, 예. 근데 비리경찰이 공기업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경력이. 경력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 다 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안 돼. 네. 그러니까 뭘로 하느냐? 경상원의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어. 아, 범죄자도 예,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이재명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를 뽑을 때도 네, 예, 네. 처음에 옛날에는 제가는 지금 이제 공기업에서 짬밥이 어느 정도 돼서 어디든 네.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옛날에는 네. 제가 이제 그 공직 경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인정하는 자 네, 네. 그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박병국이는 이 경상원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네, 일 네, 때문에 네. 이거를 규정을 바꿔요. 예. 그래가지고 박병국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예, 예, 예. 코나이가 선정이 됩니다. 경기도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나이 있던 사람이 와서 코나이를 뽑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대장 누나랑 똑같다는 거지. 예. 코나이 있던 사람이 와서 코나이를 뽑아요. 뭐 누구랑 경쟁했는 줄 아세요? 이 코나이는 예예 농협. 네, 농협이에요. 그러니까 농협하고 그다음에 저기 신한카드. 예, 농협 신한카드가 예. 경쟁으로 붙었는데 네네. 이 코나이는 상장 폐지 직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이 다 돼가지고 예, 예. 자본 잠식이 다 돼가지고 음흠. 상장 폐지 직전이었는데 그 상장 폐지 직전인 회사가 네. 농협과 신한카드를 누르고 네. 당일날 선정이 돼. 당일날 선정이 됩니다. 예. 하루 만에 음흠. 선정이 돼요. 누가 가서? 박병국이가 가서 갔지 않습니까? 네. 코나이 출신 박병국이가 가서 이 코나이를 뽑았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잘했다 하는 게 이 경기도가 일 잘한 겁니까? 이게 나는 개딸들이 이재명 일 잘했다 그러는데 예, 예. 이런 일을 잘합니다. 이런 일을 예, 예. 이런 일을 잘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성남시에 있던 사람은 여기 가서 이사급으로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영업을 잘한답니다. 그리고 있고 마술사 신승은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 경상원 경상원은 이재명 때 생겼는데 그 친구 그러니까 백종선 친구 박병국이를 네. 여기에 끌어들여서 예. 코나이를 뽑아줘. 그러니까 지금 박병국을 이재명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박병국을 백종선이가 추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백종선은 지금 박병국이가 코나에 있는 다음에 친해진 게 아니 친해졌나? 아, 그전부터 친했는데. 아, 옛날에 그전부터. 성남시 있을 때부터 아. 이재명하고 박병국 친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과 박병국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이 예,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럼 결국 어찌 됐든 박병국이가 모든 키를 다 갖고 있겠네요. 지금 박병국이 어디 있냐면요. 어디 있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와우. 언제? 언제? 저도 몰랐습니다. 쉬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네. 우연한 기회에 어. 박병국의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예. 나보고 안 해요. 예. 누가 물어봤느냐면 예. 이거를 좀 밝히기가 어려운데 네네. 어떤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양평에. 한 살인사건이 아, 있었는데 네네. 이게 범인이 네네. 자수를 합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 자수한 범인이 진범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오, 피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에서 어. 왜 살해를 했으면 네. 갑자기 그렇게 네, 누군가를 네. 살해를 했어요. 네네. 네. 칼을 뭐 수십 군데 찔러서 네. 살해를 해놓고 네.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자수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도 벌써 도망갔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한 40분을 CCTV 나오는 거예요. 예. 헤매는데 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진범은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얘가 네. 자수해갖고 얘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유족들이. 예, 피해자가 요거를 좀 밝혀달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살인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의뢰받은 분이 또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본 게, 이제 박병국 행선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그랬더라고요. 좀 오해 여지가 있어서. 근데 왜 갑자기 박병국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의뢰받은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는데 저보고 박병국 요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다 했더라고, 이 사람. 그러니까 좀 뭔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뭐냐면 오해, 직접적으로 무슨 직접적인 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이거 아니고 예, 아닙니다. 수사하다 예. 조사하다 예, 보니까 예, 예. 아 어떤 그것까지는 있구나. 예, 그것까지는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예, 그것까지는 거. 몰라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분 쪽 물어보는데 네. 사실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당연히 뭐 예. 경찰도 아니고 제가 경찰 무슨 필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분 잘 모르겠다. 네네. 했던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박병국에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필리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불성취하면서 한 2년을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와, 경기 남부경찰청인데, 이거 이럴 수가 원래 경기 남부경찰청이 예. 수원에 있잖아요. 수원이 있죠, 에어리어가. 네. 야, 이건 지금 진짜 말이 안 된다. 네. 아니,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지금. 예.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도망갈 수 있으니. 박병국이도 조사 못하고, 예. 이게 뭐냐면 박병국이가 자주 드나드는 데가,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예. 제가 이제 어디서 조사하느냐 그랬더니 예. 아까 이제 그 방위산업 산업기술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가 늘 오십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박병국이가 어디를 이용했냐면 예. 예. 동방명주를 그러게요. 단골이었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 박병국이는 뭐냐면 중국 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예. 제가 예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예. 예. 마땡을 네. 정말 수사를 예, 예. 막은 게 누구냐면 누굽니까? 황우나? 아니. 자, 맞땡 수사가 예, 예. 맞땡이 뭐냐면요. 마 근데 이게 노딱 붙어서 아, 제가 예, 말을 예.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원래 그 저기 그 대검에 예. 대검에 마약부가 존재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없앤 게 아, 네, 네. 저기 검수한박 운운하면서 검수한박 하면서 한 게 그 조국이 아니고 예. 저기 그 여자 아, 추다르크 추미애. 추다르크라고 하는 예, 예. 여자 추미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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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하다크. 예, 예. 추다르크가 아니라 추하다크. 예, 예. 예. 그래서 추하다크가 예. 예, 이제 하는 그 추미애가 예, 예. 이거를 없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네. 없어진 거예요. 네, 네. 그래 가지고 여섯 배가 늘었졌습니다. 네, 네. 순식간에. 네, 네. 마약 사범. 아, 맞땡 사범. 맞땡 사범이 아니 그러니까 맞땡 사건이 여섯 배가 증가. 예, 예. 그래 가지고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청정국에서 이제 완전히 네, 네.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도록 네. 놔뒀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요. 예. 내가 그래서 자금 세탁 관련돼 가지고 네네. 저는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네. 왜 이 경상원 네네. 왜 의문스럽게 움직였을까? 네네네. 의문스럽게 움직였을까?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의문스럽게 움직이고 이 사람들은 또 박병국 네. 친구인 또 백종성까지. 네네. 뭐 하려고 그거 그렇게 강도 높은 네네. 그거를 쓰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이 네네. 제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아. 왔는데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위험하지 않으세요 혹시? 백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협적인. 저는 백 씨가 아니라요. 북한이 예. 더 위험해요. 왜요? 왜요? 북한. 우리나라 간첩이 5만 명인데 아, 맨날 예. 제가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제가 예. 맨날 방송에서 예. 팩트 때리잖아요. 예, 예. 팩트 때리니까 예. 애들이 지금 제가 엄청 껄끄러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 댓글 같은 거 보면은요. 예, 예. 뭐 협박하는 게 많군요. 어떻게 해버리겠다. 예, 예. 거시기 해버리겠다. 뭐 예. 이런 게 많아요. 예,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예, 예. 어차피 살려고 해도 예.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불과해도 이게 하나님이 뜻인 거니까. 예. 저는 오늘 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는 코나이 요즘 굉장히 저도 취재 많이 하고 공부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박병규가 지금 필리핀으로 도망갔다. 네. 2년 동안 그렇다면 경기남부경찰청이 붙잡고 늘어진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지금 그 미스터리 계속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방위사업 산업유출부에서 왜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 제가 의심했던 게 있어요. 예. 심증적으로 의심했던 예. 게 지금도 심증적인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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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증적인 겁니다. 제가 뭐냐면 예. 왜 이재명이 지역화폐에 예. 목숨 걸었을까. 예예. 낙천 수입 때문일까? 뭐 낙천 수입이 그래봤자 물론 많은데 많아요. 네. 근데 네. 낙천 수입은 이제 지자체로 환원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바꿨잖아요.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이 돼가지고 예, 이제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예. 이재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럼 도대체 뭐야라고 예. 생각을 했단 예,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저는 예. 심증적으로 뭐냐면 예, 예. 세탁. 아. 세탁소가 가능하겠구나. 예. 왜냐하면 해외로 나갈 때요. 예예. 해외로 나갈 때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외로 나갈 때 달러나 네. 현찰은 네. 만불 이상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예. 예. 현금도 천만 원 이상 못 가져나갑니다. 못 가져나가죠. 예. 달러도 만 달러 이상 못 가져나가죠. 네네. 그죠? 네. 근데 지역화폐는 얼마든지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역화폐 외국 나가서 환전이 되나요? 아니 깡이 되죠. 우리 안에 더. 아 지금 행안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지역화폐 깡이 네 배나 늘었다 이렇게 깡이 기사가 있잖아요. 깡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게 코인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음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뿌렸다가 으흠. 이게 코인 같은 것도 요즘에는요. 이게 세탁하는 방법이 코인을 쫙 뿌린대요. 네. 여러 개 계좌로 쫙 뿌렸다가 다시 모아 가지고 이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고요. 그렇군요. 기가 예, 이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이 뿌렸을 때 으흠. 뭐냐면 지역 화폐나 이런 것들로 바꿨다가 다시 땡기면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맞습니다. 모르죠. 지역 화폐하고 코인하고 교환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코인하고 지역화폐하고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환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말하자면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뭐 3개월 내만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수사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네네. 거기에 한 계좌에 네. 지역화폐가 20몇 억이 들어가고 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네. 모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번쩍 떠오르는 게 이거야. 지금 우리가 2년 동안의 저수지가 어디냐, 도대체 어디로 간 거나 돈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와, 저수지라는 게 저는 뭐 우리나라에 누군가에 이렇게 각각 나눠진 어떤 계좌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코나이라는 걸, 물론 추정입니다를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코인을 통해서 세탁을 했다. 예. 어딘가에 지금 묻어놓을 수 그럴 있다. 가능성이 크다. 있다. 굳이 지역화폐 자작나무 그 냄새가 난다. 예. 물론 뭐 이거 예. 뭐 우리가 단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런 어떤 확증을 제가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수원지검의 방위사업 산업기술부는 특화된 부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특수범들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이게 중국 있죠. 네. 중국이 동방명주를 네. 저는 뭐로 그러니까 이게 비밀경찰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비밀경찰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네. 이 비밀경찰서가 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네. 우리나라 지하자금 세탁을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네, 네. 만약입니다. 네. 이게 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우리나라의 그 세탁 공장 차리는 애들 사람들 네. 에 큰 손들이 네. 이 동방명주와 또 관련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 쩐주들. 쩐주들. 돈을 갖고 있는. 몇 천억? 어마어마한 돈을 네.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검은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다가 네. 그 이준석 같은 경우도 네네. 그 국제 마피아파 이준석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냐면 아, 저기 개혁신당 아닙니다. 국제 마피아파 예, 개혁신당 이준 그 아닙니다. 예, 예. 예. 거기가 이제
뭐를 했냐면 그 파타야 가고 거기에서 이제 차려가지고 예, 예. 도박 사이트로 도박. 해가지고 예, 예. 불법 스포츠 토토를 네네. 해가지고 떼돈을 번 거예요. 네. 떼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성남에 있는 건달들이 전부 다 글로 넘어갔어요. 네.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네네.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나중에 파타야 사건이 일어난 거고 네. 이준석은 이제 거기서 빨리 이거를 이제 세탁으로 해가지고 네네. 정상자금 만들려고 네네. 이제 뭐를 했냐면 거기하고 또 계약하잖아요. 네네. 거래하잖아요. 네네. 저기 그 화웨이양. 네네. 중국 화웨이 총판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화웨이가고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되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준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은 여기서 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팔면은 그게 또 현금이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게 음성 자금을 양성 자금이 되잖아요. 네네. 어차피... 언제까지나 집에다가 현금을 이만큼 쌓아놓고 난 다음에 현금으로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 사는데 26억 여기 있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심각한... 집 사는데 70억 여기 있어요 하면서 예, 예. 이게 막 가방 다섯 개 들고 와갖고 예, 예. 70억 여기 있습니다.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추적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음성 자금을 양성화 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세탁을 하는 네. 세탁소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네. 지금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박 사이트도 많고, 예? 근데 일반 도박 사이트, 스포츠, 토토,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저 음성적인 한국인을 대상, 왜?를 하는 해외에서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보이스피싱, 이런 어떤 자금들을 이제 세탁하는 그런 용도의 그런 큰 손들이 말하자면 이 동방명주와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동방명주는 어쨌든 뭐 정치인들든 언론인들든 뭐 조폭이든 전부 다 연관이 있고. 제가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이 중국은 그럼 그걸 왜 했을까? 그럼 뭐냐면 지하자금이 들어가면은 이 지하자금을 뒤에 손봐주는 게 경찰 아니면 검찰 혹은 뭐 정치인 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센 네네. 사람들이. 네. 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연줄에 대한 것들을 세탁 공장 차리면 알 수 있, 자연히 알 수밖에 없죠. 어허. 전주가 누군지. 네네. 그 뒤봐주는 게 누군지. 알죠. 아, 이제 비밀들을 전부 다 갖고 있구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쥐락펴락 다 되겠네.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키포인트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자,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딱 그 네. 이게 연결이 돼. 이재명이가 왜 싱하이밍 옆에서 그렇게 벌벌 기었을까? 이재명이가 이번에 총선 때 아씨씨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했을까? 동방명주. 동방명주. 또 코나 아이. 리자이밍, 님 뭐한지 다 안다잉. 예. 니 작년 8월달에 뭐한지 다 안다잉.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네. 이게 그 지역화폐. 네네. 그 다음에 동방명주. 네. 그 다음에 이게 관련이 다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아태엽이요. 네네. 또 코인 하려고 그랬던 거 아십니까? 아유, 아태엽 코인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코인이지. 예. 예. 이재명 코인이라고 안부수가 아예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코인으로 북한하고 거래까지 하려고 그랬던 예, 예, 예.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입니다.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안부수가 이재명 코인이라고 팔았던 건 증언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자,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북한에서 무슨 스마트팜을 합니까? 네, 불가능해요. 전기가 없어요. 예, 예. 전기가 끊기질 않고 안정적인 기저부하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한데, 그렇죠. 북한에 무슨 기저부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로 물 주고, 전기로 태양광처럼 비춰주고 하면서 전기로 이 곡물을 키우는 게 스마트팜인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기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정적 전기를, 기본적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예. 그런 체계가 북한에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전기 막 나가요. 그리고 북한 하늘을 보십시오. 북한 밤에 상공에서 찍은 걸 보십시오. 깜깜합니다. 네. 평양까지. 네. 그런 나라에서 24시간 전기가 들어가는 스마트팜을 무슨 작물을 심어서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네, 네.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네. 김성태한테도 물어봐달라. 네, 네. 도대체 김성태는
스마트팜을 도대체 무슨 작물을 심으려고 그랬더냐? 예, 예. 아니, 스마트팜을 내가 한다고 그랬으면, 네, 네.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사업을 제가 하려고 돈을 보냈으면, 500만 불을 보냈으면, 네. 최소한 돈 보낸 김성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그러면 경기도에서 원래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뭐 원래 하죠. 경기도에서 그렇죠.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원래 사업 계획서가 다 있어요. 예. 자, 북한에다가 예를 들어서 묘목 심기를 한다든지 네, 네. 뭐 무슨 작물을 심기를 한다든지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이놈의 스마트팜 사업은 작물이 없어요. 네. 도대체 뭘 심어야 북한에서 네. 그 없는 전기를 끌어다가 네. 채산성이 나올까? 음흠. 그걸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러니까 코인, 네. 코인하고 네. 그 다음에 북한이 코인 관심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탁소,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예. 이 전부하다가 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음성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도박 자금만 20몇 조가 됩니다. 오호, 오호, 그렇군요. 스포츠 토토 자금이 예. 20몇 조가 됩니다. 예, 불법. 불법. 네, 불법. 스포츠 토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예. 토토도 바꿔야 됩니다. 예.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 해외에서 그거 불법으로 한 그 스포츠 토토를 하면은 네. 5%만 떼요. 어. 예? 예. 5% 이렇게 떼든지 이렇게 작아요, 떼는 네,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을 걸었어요. 네. 만 원을 걸었는데 두 배짜리에 걸렸어. 네. 그러면 이쪽에다 걸었으면은 내가 내 돈 본전 창고 네. 9,500원을 벌어오는데 네. 여기다가 만약에 걸잖아요? 네. 걸면은 2만, 어쨌든 이제 2만 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2만 원에 세금이 묻혀가지고 네. 얼마가 정도 되냐면은 16,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네. 여기는 95%고 네. 여기는 뭐냐면 6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어? 돈 만약에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불법에다 거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바꿔야 돼요. 네, 이것도 네. 왜냐면 하려면은 네. 해외에서 할 필요가 없게 네. 그렇게 하면은 수시조가 네. 국내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파 까망님하고 일반인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홍백님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걸 네. 많이 많이 알리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디까지 했냐면 그렇다면 아, 제가 드디어 귀인을 만났네. 유동규 본부장 딱 만나 뵈니까 예. 그게 무슨 소린지 알겠다. 왜 예. 방위사업 산업기술부여서 예. 왜 이것을 나섰는지 예. 알겠다. 거기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밖에 못 해서 거네. 해야 이게 제대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그 자금들이 네. 모였다 어디로 간지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모일 수 없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5만 원씩 줬는데 왜 그게 모여요? 가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 계좌로 모였다. 네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도 지금 이 이재명이 25만 원을 저 밀어붙이는 것도 의심이가. 그러려면 어쨌든 똑같은 구조잖아요. 네. 지역화폐 운영사가 네. 필요하고 예. 거기서 수수료 나가고 낙전도 되고 다 네. 똑같은 구조잖아요. 돈 버는 거는 지역화폐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25만 원씩 예를 들어서 나만 25만 원을 받으면 땡큐지만 전 국민이 25만 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네. 물가가 25만 원씩 오르는 겁니다. 예. 화폐 가치가 25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만큼 똑같이 풀리니까. 똑같이 풀리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25만 원이 아니라 차라리 돈 찍어내서 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찍어가지고 얼마를 찍느냐, 1억씩 줘. 전 국민 1억씩 줘.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5만 원씩 주면은 그냥 25만 원씩 주나보다 이 정도의 개딸들도 머리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 개딸들은 좋아하고 환호할지 모르겠지만, 네. 자 허경영식으로 가보자고요. 예. 전 국민들한테 한 10억씩 줘, 예. 100억씩 줘.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억을 쓰려고 딱 보면 100억이 100원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전 국민한테 100억을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햄버거가 100억이 돼요. 그렇죠. 햄버거가 예. 100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5만 원이라 그러니까 뭐 이거 풀려가지고 진짜 물가가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예. 이거를 100억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 딱 나와요. 예. 여러분. 전 국민한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억이 100억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나한테만 주면 네. 혜택이지만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순간 이건 혜택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한국 화폐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네. 유성근 본부장께서 오늘 또 경제와 관련돼서 네. 딱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선별복지가 필요하다. 필요한 네. 이유가. 아, 당연히 집어서 필요한 데다가 줘야죠. 줘야 된다. 네. 안 그러고 전부 다다가 나눠준 건 이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와, 박병국이라는 자가 중요하고 그런데 네. 박병국이라는 자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병국이가 중국통이고 동방공주를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아, 그러면 이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는 것이 바로 코나이다. 나는 박병국이만인 줄 알았는데 네. 코나이의 그러니까 중국 통일이라서 코나이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이 썸이 좀 있어서 네. 난 들어도 안 했는데 또 있어요? 다른 사건에서 네. 이 코나이가 또 나온 거예요. 어디서요? 그 제가 말하기 어려워요. 아, 아 그건 예. 나중에 또 예, 사건이 그래서 밝혀지면 그래서 이제. 어. 그걸로 인해서 좀 큰 손들이 코나의 관계가 또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못 밝히신 이름이 거. 등장한 거예요. 아직 못 밝히신 거. 예, 그러니까 거? 그래서 이게 아, 세탁소? 이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거 가능성 있네. 왜냐면 중국에서 정보할 때 음성 자금, 한국의 음성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세탁소 하나 차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중국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하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한 사람 더 좀 추적을 좀 해보죠. 신승은이. 예. 신승은이라는 사람은 왜 내가 상기시키냐면, 이 사람이 여자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코나이 이사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조그마한 홍보업체 하던 네. 사람을 코나이 지역 화폐의 이사로 만들어요. 아까 뭐 자격 없음 다 말씀드렸고. 근데 보니까 와, 완전히 이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같아. 네. 보니까 뭐, 그 이재명이 단식할 때, 예. 김사랑 씨가 1인 시위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내쫓았고. 예, 그 다음에 김사랑 해가지고, 네. 그 저기 쌍욕 하면서 내쫓고 난 다음에 고소하고. 예. 예,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 뭐냐면 성남시에 7급으로 들어왔다가. 아. 나중에는 어디로 또 영전이 되느냐? 이 코나이의 이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재명을 만나십시오. 범죄에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이재명을 만나십시오. 근데 목숨은 보장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최고위원들 이번에 뽑히는 거 보니까 이재명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예, 달랑 달랑 코딱지도 파주고. 아. 예, 그다음에 나는 이재명은 저기 너무 잘생겼어 뭐 이래야 예, 됩니다. 차승우보다 잘생겼어. 예, 차은우보다. 차승우가 아니라 차승우는 예. 차은우. 아, 차승우는 저기 예, 예. 연세가 드러나요. 아, 그러면 네네. 예. 차은우. 차은우. 예. 예. 그래야 여기서는 민주당에서는 성공한다. 그렇죠. 예. 차은우보다 차은우가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재명 실제로 봐 보십시오. 예. 예. 어떻게 되냐면 예, 예. 3등신. 다리 부위가 3분의 1, 몸통이 3분의 1, 머리가 3분의 1. 아, 요즘 저 힐 신어갖고 굉장히 네. 키 높아. 길게 보이잖아요. 힐 예. 신, 그게요, 그 키 높이 구두, 그거는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 탑승. 예, 탑승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 손잡아줘야 돼. 네. 예, 그거 이제 신고 다니고, 이게 자기 그런 것들을, 네네. 과시하려는 네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네. 그런 게 있죠. 예. 예. 신승은 씨에 대해서 더 혹시 성남시에서 보신 기억 나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황무성 사장이라고 네네. 공사 사장했던 분이 도시개발공사 사장 했다가 잘리는 분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남시는 점조직 같다.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점조직 같다.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늘봉한테 들었는데 이 이재명이 뽑아서 내리꽂은 사람들 거의 점조직이더라. 이렇게 네.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모르고 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몰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다 운영했어요. 5호 담당제 공산당이 하는 것처럼 예. 서로 저기 견제하고 서로 견제만 서로 하고 정보만 없고 정보만 그래가지고 없고. 서로 하는 일을 몰라. 그리고 자기 바쁘다 보니까 또 그 일만 하게 돼. 바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일 관심 가지려면 네가 요즘 한가하냐 뭐 이런 게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진상만 하는 거예요. 모든 루트는 어디로 가? 결국은 올라가서 정진상한테 가요. 그 정진상은 전부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이 정진상이
입을 여는 순간 네. 이재명은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정진상을 끝까지 모아야 될 거고 네. 마지막에 잘라낼 수 있는 이게 정진상이다. 왜? 나는 몰랐다. 정진상이 다 했다. 권력을 줬더니 정진상이 나 해먹었어.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개딸 여러분 내가 참 이래서 초야에 묻혀 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라니. 네. 예. 아유 뭐 저 얼굴 네. 뻘개지셨어요 지금 조금 네.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판사님이 저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아, 이호호 아줌마 네. 네. 뿌앵님 아니님 어, 모두 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유동규 본부장이 어,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주시네요 오늘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 코나 아이와 관련해서는 또 계속 앞으로도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정리를 또 머릿속으로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또 이 코너 아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오면 네.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근데 네. 진짜 자빵이다. 내가 네. 누르니까 바로 누르면 나온다. 여기 누르면 나와요. 안 그래서, 누르니까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김용희 저보고 네. 김용희 저보고 너는 국정원 가야 돼. 거기가 딱이야. 네. 아 입이 무거워서? 아니 입도 그렇지만 네. 아, 뭐 입은 아, 저는 뭐 제가 1년 동안 입 아, 네. 그러니까 배신만 안 했으면 끝까지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진짜, 네. 진짜로. 예, 그랬는데 저쪽이 배신하는 바람에, 네. 예, 어, 이랬어? 나한테?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이거를 제가 믿기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 힘들었어요. 아, 아. 와, 진짜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 아. 진짜 그랬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냥 속이 편해요. 네. 예, 재명아! 예, 할 수 있고, 네. 예,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애한테 내가 이제 구시거릴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못생긴 애한테.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 예, 좋습니다만 어쨌든 저보고 국정원 가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거 좀 예. 예. 아니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한 거의 일주일을 막 예. 머리 싸매고 예. 계속 그림을 그려댔는데 예. 와 그림이 완성이 됐어. 예. 그림이 자, 어느 정도 됐죠. 어, 그림이 딱 됐어요. 예. 예. 왜냐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쫙 하고 예. 면이 되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라는 게 대관계가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예, 이게 아. 어쨌든 예. 그, 저 수원지검이 왜 그 부서를 했는지가 예.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분들은 어, 왜 형사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저쪽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 그냥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횡령 문제였으면 형사부서 했겠죠. 네. 이 단순한 횡령 문제를 넘어선 예, 잘못하면 국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거를 이재명이 저지르진 않았을까? 예, 걱정되는 거고요. 싱하이밍한테 네. 왜 쉐쉐를 해야 됐을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하고 양안 문제 개입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쉐쉐, 저기도 쉐쉐. 아, 이재명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다도 쉐쉐, 미국에다도 쉐쉐. 그거는 안 하더란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일본에 아리가도 안 하죠, 절대. 일본에다가는 하이, 하이. 일본에다가 왜 우리가 가서 일본하고 자꾸 싸워야 됩니까? 자, 우리 일본에다가 하이, 하이 하면 되지.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거든요. 예. 예, 중국에다 쉐쉐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니면 아닌 거지. 예.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복도 지낼 거라고 해도 쉐쉐. 그 다음에 어, 우리나라 저기 뭐야 저기 김치도 지낼 거라도 쉐쉐. 이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때문인가 아. 봤더니 예. 비밀을 중국이 알고 있구나. 중국이 예. 세탁소였구나. 달아. 너 언제 세탁하러 온지 내가 알거든. 네가 뭐 한지 나는 다 알아. 나는 알아. 지난주 그 저 8월 15일 날 아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네. 어,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네. 어, 추모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들 놀라셨어요. 정말 정말. 물론 노래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이 공연장에서 보신 분들은 와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동영상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유동규 본부장이 진짜 어, 아, 성악가였구나라고 깨달으실 겁니다. 그 동영상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멜컴TV에서도 올린 걸로 압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물론 뭐 당연한 거지만 네. 김인섭의 2심 항소심 네. 공판이 나왔어요. 네, 네. 2심과 똑같다. 네.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바로 네. 이재명과의 관계 때문에 네가 로비스트를 한 거고 백형동 사업도 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다. 네. 결론은 이재명이
그때 무죄된 것도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걸로 예, 일부 있습니다. 일부 무죄인데 형량은 5년 똑같지만 똑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일부, 예, 예.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네, 네. 형량이 이 사람을 몇 년밖에 못 주냐면 5년밖에 못 줍니다. 아, 그 범죄로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범죄로 맥시멈 5년을 받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무기징역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이게 유죄가 더 인정이 됐지만 네. 다른 것도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네. 뭐를 했느냐? 이게 5년밖에 못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는 5년이야. 네. 그래서 저기 너는 5년이야. 배가고 5년. 네. 뭐 받은 거죠. 네, 그렇군요. 너는. 그럼 결국은 와, 김인섭이가 형을 받건 말건 아 말건은 아니지 형을 받긴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으로서 이재명은 선거법에 끝났다. 네, 이거 아닙니까? 선거법이 바로 백현동에서 어? 그것도 그거지만. 네, 네. 백현동 요번에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네 개 사건을 병합하면 안 돼요. 원래. 아, 예, 예. 이재명의 네 개 사건. 네. 예, 예. 백현동은 백현동대로, 대장동은 대장동이지. 위례대로 가가지고 선거를 해야지. 예, 예. 이걸 네 개를 붙여주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 지금 뭐냐면 위례재판 아직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 아직 백현동은 들어가지도 못했고 대장동도 못 들어갔어요. 예, 예. 이 대장동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례 대장동 게다가 침대잖아요. 예. 이제 이러니까 이거 재판 30년 갑니다. 저 장담합니다. 30년 지금 앞으로 살 날이 30년 안 남으신 분은 이재명 재판 이 끝을 못 봅니다. 대장동 재판. 이거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부가 2년에 한 번 바뀌어요. 네. 2년에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면 네. 바뀔 때마다 뭐냐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군요. 이 갱신 절차가 엄청 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는 형사 33부의 김동연 판사가 이걸 정말로 저 형사 22부 판사님처럼 예. 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제대로 끝내야 된다. 야, 딱 예. 네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래야 된다니까. 예. 앉으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어. 그다음에 판사 앞에서 장난해 이렇게 정도 나와야. 네네. 너 지금 판사가 우습지? 예. 이 정도 나와야. 깃소리 못. 깃소리 범죄인들이 깍지도 못하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벌떡 일어나죠. 예. 내가 약간 자리에 닦아요. 이렇죠. 예, 예. 그래갖고 차례 한 열정 시도 해도 그냥 바로 이제 이재명이 일어나고 열정 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예 제가 팔이 좀 아파서 열정 시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아니 예. 판사들 앞에서 침대에 누워갖고 아 나 아파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죠 네. 침대 재판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이거를 끝내려면 딱 네. 방법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재판을 분리하든가 네 아니면은 선고를 분리하는 선고를 분리해야 됩니다. 네, 선고를 분리해야 됩니다. 선고를 분리하든가 재판을 분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이거 아직 그 검찰이 요구했는데 답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좀 압력을 함께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요. 네. 저한테 저녁 만 원짜리 하나씩 사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만 만 원짜리 저녁 한 번씩 사세요 지금 멜콩에다가 예. 야 오늘 어쨌든 유동희 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미 후원하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네. 아, 뭐 박수를 보내실 정도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네. 금요일 날 코나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제가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예. 이재명은 북한하고 관계돼 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유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관계가 돼 있다. 네. 뭔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제가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네. 예, 아이고 그러니까. 사필 기성님, 김창길님, 아유 유동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론 씨. 아우 예 저는 마론 이상 넘는 걸 안 먹어요. 저는 짜장면밖에 안 먹거든요. 짜장면만 좋아해. 오시자님 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두 번씩 예. 막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코나이와 관련돼서 일부 네. 도인님 감사합니다. 네. 좀 안개가 조금 가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실체가
드러나야 되고요. 네. 수원 지금 잘하고 있다. 네.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전하시는 말씀.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